캡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우리가 일단 CPI 확인을 했고 시장이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른 구체적인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해 보이는데 일단 지난주에 발표됐던 CPI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최근에 발표되는 미국 경제 지표들이 시장의 우호적인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나타내주고 있는데 미국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뭐 헤드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코어 모두 예상치를 하이하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한 0.1% 정도 하락했는데 2020년 3월 이후에 거의 4년여 만에 지금 처음으로 전월 대비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코어 CPI 역시 2021년 1월 이후에 가장 낮은 성장률 대인 0.1%를 플러스 기록했다는 점에서 이제 연준이 바라는 물가 안정 구간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전에 발표된 6월 고용 지표 같은 경우도 실업률이 지금 4.1%로 나왔고 또 비농업 부분 일자리 증가도 20만 이상이 나타났지만 여기서 정부의 어떤 공공 부분 증가를 제외하고 민간 부분의 증가는 큰 감소를 이루었다라는 점에서 금리 인하에 이것도 좀 도움을 주는 지표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페드워치가 제공하는 이제 9월에 금리 인하 확률의 변화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이게 이제 90.3%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대비 18%포인트 정도 상승한 것이고 또 이제 9월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11월이라든지 12월에 있던 FOMC의 어떤 금리 인하 확률도 좀 봐야 되는데 11월도 지금 추가 인하 확률이 지금 56.3%로 나와 있고요. 12월에 또 한 번 차례 확률이 낮아진 확률이 지금 50.6%로 나와서 시장은 이제는 최대 이제 3회까지 3번 정도 추가 인하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기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은행이 미국과의 어떤 금리 격차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당장 선제적 금리 인하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물가가 추가적으로 안정되고 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확인한 다음에는 금리 인하를 실시할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연준이 지금 기준금리 내려도 지금 미국 대선에서 지금 주말 사이 트럼프 후보의 어떤 암살 시도로 인해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 결국은 감세 정책이 가장 주를 이룰 것인데 그렇다면 결국 재정의 어떤 적자를 메우기 위한 추가적인 국채 발행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금리가 이제 실제 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려한 투자 전략이 좀 하반기에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우리가 함께 확인해봤던 CPI 시장의 예상치를 오히려 하회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지금 올해 뭐 금리 인하 세 차례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에 따른 주식 투자 전략들 저희가 계속 꼼꼼히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지난 한 주 동안도 건설 쪽이나 태양광과 같이 신재생 관련주들의 상승이 있었고요. 또 우리가 되려 수요를 받아갈 것 같다라고 느꼈던 은행 관련주들 실적을 막상 발표를 해보니까 그와 함께 주가는 되려 하락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금리 변화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종목들도 있고 또 우리의 예상치를 엇나가는 종목들도 있는데 어떤 전략들을 세워봐야 될지 업종별로 투자 전략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뭐 아시다시피 이게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는 작년 말에도 나온 거고 또 4월인가 5월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수혜를 보는 업종들은 많이 아실 텐데 사실 이론적으로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 결국 미국 금리가 내려가는 겁니다. 이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좀 감소하면서 달러가 약세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결국 뭐 달러 약세에서 지금 현재 좋은 뭐 국내 수출은 약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겠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환차익을 노린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험적으로 달러가 약세가 되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상당히 지수에는 도움이 되었다. 종목들 수익률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가 하락하면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 어떤 조달 비용이 하락하면서
재무구조 개선이라든지 또 투자 활동이 좀 활발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놓여지게 됩니다. 결국 일대 여기에 이제 더해서 기업 가치를 이제 구할 때 이제 공식이 이제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분모에 들어가는 무위험 자본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멀티플 배스가 좀 환향 조정되기 때문에 성장주의 어떤 저점 가치가 상향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 하락기에는 성장주인 인터넷 플랫폼 업종을 비롯해서 건설, 증권, 바이오, 2차전지 그리고 풍력 업종이 좀 수혜를 입게 되는데 이들 업종 중에서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가 진행되는 업종에 대한 주가 반등을 일단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금리가 하락하면서 시중 유동성이 더 풍부해지면 결국 실물 자산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가치도 올라가고 어떤 상품 가치도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것을 해지하기 위한 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금 ETF 또는 금 매출이 증가하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 있다라는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사실 실질금리가 기준금리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잘 안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높은 금리 수준이 유지될 때 수혜를 보는 은행, 보험업종도 하반기에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올해 하반기는 높은 금리가 지속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한 고금리 피해 업종에 대한 관심을 좀 높이는 시기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소외됐던 업종들, 대표적으로 건설 쪽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지난 한 주 동안 미국에서 건설 관련주들 주가 흐름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또 그에 대한 긍정적인 여파로 인해서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에서도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한 차례 나오기도 했었는데 앞으로 건설업 쪽의 주가는 또 어떻게 될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업황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있으실까요? 네, 사실 건설업에 대해서 지금 사실 말하는 어떤 전문가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업황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하고 또 실적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확신을 갖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인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건설업에 대해서는 조금씩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오늘 건설업 좀 준비해봤는데 올해 코스피 건설업종 지수가 지금 한 0.6% 하락해서 7.6% 상승한 코스피 대비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기록했고 또 이것은 2021년 7월 이후에 3년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종 지수에는 약간 변수가 있는데 어떤 삼성물산은 유통업으로 편입돼 있고 또 다른 뭐 그 삼성 E&A 같은 경우는 또 서비스업 쪽으로 지금 편입돼 있기 때문에 건설업 자체는 순수하게 건설 위주로의 종목만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진했던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실적 성장세가 멈추고 좀 실적이 좀 하락 전환하는 종목들이 다수 있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 같은 원인은 고물가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인해서 건설 수요가 감소했고요. 또 고금리 지속에 따른 유동성이 좀 둔화된 점, 그리고 일부 건설업체에서는 아파트 부실 시공이 나타나면서 어떤 재시공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른 좀 금액이 지금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발생이 있었고 또 이제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내국 사태 이후에 PF 우발 채무 우려감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투자 심리 위축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해외 부분도 사실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었지만 국내 업체들은 수주가 좀 부진했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 하락하는 면도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주택 관련 지금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건설 관련 지표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크게 이제 인허가 건축 허가 면적, 수주 분양 착공으로 이제 분류할 수 있고 여기서 주택 인허가 실적이 4월 6일에 이제 10만 2천 원인데 이게 17개월 연속 감소한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5월 6일에 전국 건축 허가 면적도 17개월째 감소하고 있고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보통 인허가 이후에 이제 수주 분양 뭐 착공수로 진행되는데 이게 건축물 공급의 절차상으로 본다면 인허가 뭐 건축 면적이 감소했다는 것은 결국 향후 업황도 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지금 해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주도 사실 14개월 연속 감소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감소폭은 연초 39% 마이너스에서 지난달에는 마이너스 5%로 지금 축소되고 있던 점은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 분양과 착공의 경우에는 좀 늘고 있는데요, 전년 대비. 근데 이것이 지금 하반기에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부실 PF 정리, 사업장 정리를 앞서서 좀 서둘러서
분양가 착공을 했다라는 결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것은 주택 관련 지표는 상당히 좋다는 점인데요.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이제 8주 연속 가격 상승세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있고 여기에 내년 입주 물량이 크게 감소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이 이제 59주 상승하고 있는데 연속으로 아무래도 지금 빌라 기피 현상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아파트 수요가 지금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일단 주택 가격 상승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건설사들의 어떤 물량 감소라든지 마진에선 재무적 리스크도 좀 해소될 것으로 볼 수 있어서 향후 주택 가격 동향이 건설주의 좀 방향성을 결정지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금리 인하 시기와 맞물려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건설 업종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에 집중해보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짧게 종목명만 확인 가능할까요? 네, 일단 장단기로 좀 구분하셔야 되겠는데 단기적으로 대우건설이랑 LX 하우시스를 좀 보셔야 될 것입니다. 대우건설은 포인트는 이겁니다. 7월에 수주가 예상되는 그런 큰 건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7월 17일 체코 원전 입찰 관련 우선 협상자 된 상황에서 단독으로 지금 대우건설이 참여했습니다. 콘소시엄에. 그래서 요게 기억되고 또 이제 투르크메니스탄 비료 공장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LX하우시스는 결국 지금 아파트 매매 거래량 호조에 따른 2분기 실적이 좀 좋을 수 있다는 점이고 중장기로는 삼성물산 그다음에 HD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GS건설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삼성물산과 HD 산업개발은 PF에 관련된 부실도가 상당히 좀 낮다라는 점이 좀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고 GS건설은 아직은 조금 PF 관련 우려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주택 관련해서 어떤 지표들이 전환될 때 가장 수혜 볼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서울 더비엠센터 이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